둘이야. 세트 둘. 당신. 네이버. 맞구나. 땅콩. 네이버. 세트 두 개. 스페셜 셋이요. 맞구나. 피 세 개 올려라. 예요. 내놨다. 오바디 마시아 자히 안당대와 자히 변종 오바디 마시아 This is Margarita. I'll tell you what. There's a sad story behind the name of this cocktail. One bartender went hunting and lost his lover. And fired her by mistake. Gun? Oh my god. Margarita was her name. And it was named to keep her in mind forever. Harry, this is so tragic. I know. Lydia, I will remember your name forever. Just like the bartender. It's over. Let's break up. What? I'm going back to Korea, so... Don't you remember? You were supposed to meet my father next week. I know, I feel... How could you forget about that? I feel really bad for him, but... You don't want to know who my father is. Drugstore. I thought he works at a drugstore, right? He's a mafia boss. What? Wait. Like mafia? Like, then the drug is the drug? Mafias give their words for their life. You don't want to know how my father treat you. Okay, Lydia. Calm down and let's use some words. J'adore. Harry, I love you. Even death can keep us apart. Okay, I'm sorry, Lydia, but I really go back to Korea. I'm sorry. Okay, fine. I won't forget you either. Just like that, bartender.
아, 죽으냐? 죽으냐? 야! 아, 왜? 너 또 늦게 왔지? 아주 잘한다. 그러다 회사 잘리고 정규직 그 날아가면 어쩔래? 악담 좀 하지 마. 아침부터 어제 늦게까지 야근해서 그런 거거든. 밥도 못 먹었지? 이거 아주 드셔. 어우, 싸과. 나추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자식이 더럽게 생색내네. 미션 클리어! 215만 원 남았다! 아들, 웰컴! 어머, 그게 아빠 지금 비즈니스 중이지? 알았어. 김비현이 곧 유산 상속 진행한다니까 그때까지만 카드 써. 어, 그래. 그 일단 엄마한테 가봐. 오늘 주일이잖아. 아, 그럼. 아빠도 우리 아들 보고 싶지. 빨리 보고 싶어 죽겠다. 어, 그래. 끊어. 어? 아드님 한국 들어왔나 보네요. 막내. 아휴, 내가 눈에 뭐가 쉬었던 거지. 꼬리 아홉 개 달린 불려한테 낚여서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아니, 근데 대체 내 건물 언제 팔아줄 건데? 아니, 요즘 부동산 경기 아시잖아요. 대출금에, 위자료에 미치겠다고, 진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넘어가게 생겼어. 아, 그래도 사장님은 뭔 걱정이에요. 곧 있으면 아버님 유산 상속 딱 받으실 텐데. 당장 쓸 현금이 없다고. 땡전 한 푼 없어. 미치겠다고, 진짜! 주말까지 부려먹고 말이야. 야, 이거 완전 노동착취 아니냐? 열일한다, 열일해.
난 정규직만 된다면 애기가 주말 근무 100번도 한다. 아, 슬퍼. 정규직이 꿈인 청춘이여. 야, 이게 바로 대한민국 20대 현실이거든. 야, 너 그 소문 들었어? 우리 그새 낙하산 있대. 낙하산? 인턴 프리패스 했다는 거 보면 금수저가 분명해. 누굴까? 어? 아유, 신경 끄세요. 뭐 알면 뭐. 뭐가 달라져? 그냥 궁금하잖아. 아, 단걸 너무 먹었더니 배가 고파. 우리 밥 먹고 가자. 아니, 먼저 가 있어. 난 이것만 옮겨놓고 갈 테니까. 알았어. 수고. 쌀 다 떨어졌는데 쌀도 안 사다 먹고, 어? 나 뭐 먹고 살라고? 너 하는 일이 뭐야? 야, 왜 소리 질러? 뭐? 아, 나 어제 야근하고 늦게 들어갔다고 했잖아. 돈도 없는데 돈도 안 넣고. 배고프다 맞아, 이거? 야, 소주. 너 나한테 돈 맡겼니? 아니, 네 돈으로 쌀 좀 사면 안 돼? 아이고, 굶든 말든. 끊어. 나 지금 바빠. 어? 이게 죽으려고 전화를 막 끊어? 아,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픈 자는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더욱더 축복해 주십니다. 언제 오는 거야 대체? 주님께서는 또한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문을 열어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갈구하던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어,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별도 아닌데 뭐 이렇게 풀떼기 바뀌었어? 뭐야 그 이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부딪혔어. 네 아빠가 연락했니? 유산 상속 받아야 하니까 한국에 빨리 들어오라고? 엄마가 그렇게 들어올 땐 기둥으로도 안 됐더니 유산 상속이라니까 정신이 번쩍 나지? 에헤이, 아무리 유산 때문이니까 우리 오 목사님 보고 부서웠지. 아유, 그런 놈이 이 꼴로 나타나. 엄마가 목사인데 아들 놈이 꼬라지가 양아치같이. 이게 뭐야, 너 이게 뭐니? 어? 아유, 명품이야. 그리고 엄마, 목사님을 위해서 그 거룩하지 못하게 양아치가 다 뭡니까, 양아치가? 에? 그것도 자기 아들한테. 시지 무자식 뚫린 입이라고. 아유, 이 막을 놈의 자식. 야, 야, 너 가문의 수치야, 수치. 야, 이 시암 새끼가. 아유, 진짜 이거. 아유, 너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언제? 아유. 아이, 그만해라, 좀 많이 말랐어. 그만해. 아유, 이제 뭐
아주 들어온 거야? 글쎄. 글쎄? 아주 지구를 떠나버리지 그래, 어? 저기 화성까지 가 아주. 화성은 너무 멀고 따로 갈 데가 있긴 있어. 어딜 또 가는데? 핀란드. 거긴 또 왜? 거기 가서 하고 싶은 게 있거든. 하고 싶은 거? 그게 뭔데? 아, 여기서 하면 되잖아. 뭘 핀란드까지 가서 해? 야, 한국에서는 살기가 너무 팍팍한 거지. 응? 얘 헬조선이잖아, 헬조선. 어, 취해. 나 그 상속받는데는 시간 좀 걸리니까, 어? 나 현금 좀 줘라. 크레딧 카드밖에 없으니까 이 마음이 너무 위축되고 막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거 있지. 어, 주여, 어찌 저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시나이까. 좀만 줘봐. 아우, 징그러워. 얘가 왜 이래, 진짜. 엄마 돈 없는 거 알지? 아, 교통비만 할게. 야. 아, 잠은 집에서 잘 거지? 아니, 호텔에서 잘 건데. 호텔에 무슨 호텔? 멀쩡한 집 놔두고. 멀쩡한 거는 아니지. 그 엄마 아빠 이혼하고 엄마 혼자 사는 집인데. 몸은 괜찮아? 아픈 데는 없고? 응. 잠은? 잠은 잘 자? 쳤다는 거야, 뭐야. 어, 미영아. 웬 계란이야? 어? 먹을래? 응. 근데 너 교회 다녔었어? 어, 오늘부터. 어떻게? 돈은 다 되나? 아, 200 좀 더 남았는데 곧 클럽 월급날이라서 마감까지 맞출 수 있을 거야. 오, 역시 소주! 독하다, 어? 독해? 진짜 5천이면 리옹에 있는 요리학교 입학하고 그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일자리도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원래 학비만 5천인데 내가 직원가로 싸게 해주는 거야. 아, 고맙다, 친구야. 내가 진짜 성공해서 이거는 꼭 갚을게. 봐봐. 왜 안 받아? 안 받는다니까. 돈 들고 춘 도둑년이 뭐 전화를 받겠어? 프랑스는 밤일 거야. 자고 있어 못 받는 거겠지. 이 집에가 잡히기만 해봐. 어? 어디 손댈 게 없어서 감히 엄마가 피같이 모은 내 돈을 갖고 날라? 참, 집까지 게 무슨 프랑스 이야기야. 고졸의 청년이 프랑스. 아유, 내 3,000만 원. 가서 하이나 데리고 와, 밥 먹이게. 엄마, 하이나 아이가 며칠 됐고 다 큰 놈을 챙. 아이고. 아이고, 3,000만 원이야. 아이고, 3,000만 원이야. 내지야, 내지야, 내지야. 아, 뭐야. 여긴 뭐야, 형님 휴지. 아씨. 야, 너 형님이 그럼 3초 안에 반응하랬지, 어?
다 이긴 게임인데 형 때문에 졌잖여. 아유, 아유, 이게 게임에 미쳐가지고 이게 커서 뭐가 되려고 이게, 아유. 그러는 지는. 그러면 지는? 그러면 지는? 지는? 아. 그러면 지는? 그러면 지는? 이거. 아씨. 알바 수주제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해. 안 되겠다. 오늘 데이 잡아야겠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나는 게임이라고 자려, 이 날백수야. 너는 뭐 하는 거라도 있냐? 일로 와. 오늘 돼지 멱 한번 따자. 일로 와. 돌아올게. 엄마 돈 3천만 원 내가 이자 붙여서 3억으로 갚아줄 거고 오빠 사업 자금도 내가 대줄게. 하이 대학도 내가 보내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미안해. 왓썹? 요 해리! 후! 들어왔다며? 아이, 왔으면 엉아들한테 보고부터 해야지. 어디야? 알았어, 뭐하게. 야, 좀 이따 다들 딥브리치로 모일 거야. 너 보고 와라. 환영식 해야지. 에이, 그 환영식은 개뿔. 그럼. 어떻게 돈 냄새는 귀신같이 맡아요, 그냥, 어? 아이고. 헤어지자. 어? 오빠 잠깐만. 아무래도 이런 건 색감이 중요해서 폰으로 찍긴 좀 그래. 카메라로 찍어야 될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줘. 예쁘다. 역시. 됐어? 이제 먹어도 돼. 아, 아까 뭐라고? 헤어지자고. 아무래도 난 너 행복하게 못 해줄 것 같아서. 그래, 그러자 그럼. 아니, 적어도 왜냐고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왜? 언제나 달콤할 것만 같았던 그와의 시간. 이별은 왜 항상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걸까? 이참에 머리나 자를까? 우리 언니는 헤어스타일 어떻게 해줄까요? 단발이요. 아련아련하고 청순청순하게. 아련아련하게 청순청순하게. 남친이랑 헤어졌거든요. 하... 알았어요. 너무 청순하다. 귀여운 것 같아요. 어, 눈에 막 아른아른할 것 같다. 막 남자들 이제 나가면 줄 선다, 줄 서. 엄마 벌써 남자들 다 왔다. 줄 섰다. 그 줄 서세요, 줄. 어, 잠깐만요. 그대 없는 내 삶을 준비합니다. 안녕, 머리카락아. 안녕, 내 사랑. 지우 오빠, 한국 들어왔다며? 뭐? 빨리 와봐라.
지난달 파리에서 봤던 것 같은데. 파리? 너가 니네 회사 걸그룹이랑 호텔에서 찹쌀떡.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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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났다 기억났어. 왜? 왜? 애들 다 모르는 일인가? 야 지우야, 너 밖에만 돌아다니지 말고 국내도 좀 있어. 너 없으니까 여자들이 모임에 안 나오잖아. 너 있어서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여자애들. 아이 간만에 만나서 분위기 왜 그래? 어 지우, 아 씨 얼마만이야? 대박, 야. 이거 실화냐? 야, 밀레 이거 실화게? 와, 야 이거 국내에 없는 한정판 모델인데 너 이거 어떻게 구했냐? 내가 못 구하는 거 본 적은 있고. 오, 여전히 재수없네. 야, 빨리 좀 나와라. 바쁘단 말이야. 아, 만만한 게 나예요. 야, 그럼 이모들한테 비리? 오, 잘 어울리네. 하루만 됐다 좀 뛰어. 주방은요? 너 없어도 잘 돌아간다니까? 야, 그거 인상 좀 펴라. 잘만 하면 손님들이 팁도 챙겨줘. 팁이요? 야, 가만 안 놔둬? 아니, 팅커벨? 우리 팅커벨님은 몇 짜리세요? 아, 저 26. 보기보다 사갔네, 팅커벨. 보자. 야, 안 내려놔? 아니 남의 돈을 그냥 집어가? 임자 찾아줘야지 임자. 하여튼 저렇게 없는 것들은 양심이 없어요. 야, 내가 떨어뜨렸어. 더럽잖아, 떨어진 거. 가져가. 팁이야. 야, 뭐 팁이란다, 팅커벨. 너 가져라. 야, 왜 주냐, 그 더러운 걸. 주로 했습니다. 세고 있어, 빨리 줘, 다. 야, 니네 다 나갔어. 아, 뭐야. 더럽게. 죄송합니다. 마셔. 손님만. 아 맛있어. 맛있지 오빠. 맛있지. 니들이랑 유치에서도 못 놀겠다. 나 먼저 간다. 아, 이거 쉽다. 오빠, 오빠! 너 뭐 어디 여자라도 하나 숨겨놨냐? 여자? 오빠한텐 나밖에 없는데 무슨 여자? 그치, 오빠? 이제 가자. 응? 어디?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둘만? 에이, 알았어, 잠깐만. 알았어. 안녕, 간다!
더러워? 돈은 원래 더러운 거거든. 부모 잘 만나서 술이나 퍼먹으면서 인생 낭비하는 것들이 뭐? 양심이 없어? 누가 누구 보고 양심이 없대? 하, 참자, 참아. 이제 남은 돈 210만 원. 차 어딨어? 택시 타고 왔지. 오빠랑 밤새 놀려고.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오빠,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 뭐? 나 이제 어린애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나 잡아먹어도 돼. 니가 닭이냐? 잡아먹게. 홍상동이요. 어? 아, 뭐야? 둘만 있을 수 있는 대로 가자며. 까불지 말고 집에 가. 환영 받은 다음에. 출발하세요. 내가 오늘 너의 닭이 되고 말겠어. 깜짝이야. 여긴 어떻게 알았니? 왜 몰라. 여기 호텔 주인인데, 절친인데. 애지야, 오빠 피곤하다. 어? 싫어. 아, 싫어. 나 안 갈 거야. 연락할 테니까. 아, 슬퍼. 야, 서예진 너 진짜 안 나와? 아, 싫어. 나 안 나갈 거야. 나 오늘 오빠랑 잘 거야. 진짜, 씨. 나 그럼 와인 한 잔만. 나 그것만 딱 마시고 갈게, 응?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나와. 쫓아내기 엮이다. 응? 오빠, 근데 이 양 뭐야? 야, 너 가. 안 쫓아낸다며. 가라고 좀. 그동안 많이 참았어. 오빠 보고 싶어도 당장 오빠한테 달려가고 싶었어도 나 계속 오빠 돌아오기만 기다렸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 어떻게 이래? 아, 누가 기다리랬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나 안 보고 싶었어? 울지마. 말해봐. 나 안 보고 싶었냐고. 보고 싶었지. 야, 오빠 미안하다. 오늘, 야,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나한테 소리 질렀다. 미안해. 미안하면 나 보내지 마. 오빠랑 절대 안 떨어질 거야. 꼭 붙어 있을 거야.
뵙겠습니다. 마음 준비 좀 했어? 완벽하지? 나 잠깐만. 니네 엄마가 보내주심 우리 이거 다 못 먹지? 아이 미치겠다 진짜. 안 보여줄 건데 나만 볼 건데. 진짜. 오셨습니다. 시작합시다. 올 여름 시장을 겨냥 전 부분에 걸쳐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를 재창조. 소비자들에게 젊은 감각으로 어필할 수만 있다면 저희 첨주가 여름 성수기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광 씨, 그 뉴브랜드를 내놓기 위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예? 결제권자가 높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집행을 보류시킨다면 어떻게 설득할 거죠? 아, 그건... 애초에 브랜드 가치가 높은 수입 맥주들과 이름 한번 들어본 적 없는 뉴 브랜드가 경쟁이 되겠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 브랜드 아이디어는 괜찮았지만 그걸 설득할 만한 열정은 오영광 씨한테는 없는 것 같군요. 다음. 공짜 술과 음악이라. 최주. 에이, 브라더! 언제 왔어? 좀 전에. 한국에 말이야. 알바사네. 아버지가 연락하셔서. 웬 한숨? 아버지가 상속자면 아들인 나도 상속자인데, 어? 유산 상속 자리에 당연히 내가 참석해야지. 그래서 몸은 괜찮고? 보시다시피. 잠은 어디 있어 자고? 호텔.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에이, 그 오랜만에 만나서 잔소리 좀 그만해라, 뭐? 오랜만에 만난 동생인데 뭐 용돈 같은 거 좀 없나? 어? 캐시, 머니. 많은 옥수수를 누가 다 먹어? 그렇다고 직접 농사지은 이 아까운 거 섞일 순 없잖아? 아, 이걸 한 분기에 얼마나 받아야 되나? 어, 엄마. 아, 나 형 만났어, 지금. 그 앞이야. 성가대 연습만 끝나면 바로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 어? 아, 나 배고파요. 빨리 오세요, 마미. 예. 술 마시겠습니까? 모히또. 주문하신 모히또 나왔습니다. 에이. 이거는 모히또가 아니지. 이거 딱 보니까 민트 재탕했네. 민트는 재탕하면 향 다 빠져버리는데. 사용하기 10분 전에 물에 담갔다가 젖은 냅킨으로 덮어서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손님. 라임도 싸구려로 향만 냈고 시럽 범벅이. 아, 입맛만 버렸네. 다시 만들어와요. 제대로 된 진짜 모히또로. 집에서 찐 옥수수 좀 드셔보세요. 여성 여러분, 올여름 비키니 입으시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다이어트에 동반자.
오, 대박, 대박. 어? 저게 누구야? 계란 아니야? 드립니다. 옥수수 사세요. 옥수수. 옥수수. 3,000원이고요. 정상 5,000원입니다. 자, 열심히 감사합니다. 한 봉지 이렇게 3,000원이고요. 정상 5,000원 드립니다. 네, 강원도에서 직접 인사 드린 거고요. 네, 한 봉지에 3,000원이고 정상 5,000원이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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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그때 그 아멘 맞죠? 파란 머리. 아, 글쎄 뭐. 저기.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요. 이거 좀 잠깐만. 암봉지에 3,000원이고 두 봉지 사면 5,000원이거든요. 잠깐만 좀 부탁해요. 쟁탕을 했다느니 어쨌다느니. 뭐라는 거야. 이거 얼마예요? 이거 파는 거 아니에요? 두 봉지에 5,000원. 지금 여기서 뭐 하자는 겁니까? 아실 만한 분이. 남의 영업장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이거 내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어, 그래. 이거 다 버려도 된다, 그럼. Sure, go ahead. 오! 다 버려! 버려, 봐봐. 버려! 장사도 안 주시겠는데 성질나게 그냥. 에잇! 쟤는 또 뭐라는 거야. 어! 뭐야, 이거? 좀 봐달라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팔아요 이거? 다 묻었는데 어떻게 팔아요 이거? 다 해서 얼만데? 얼마면? 그쪽 이거 다 사실 거예요? 어. 그래요? 얼만데? 그럼 이거 다 해서 5만 원. 내 6만 원 받아야 되는데 만 원 깎아준 거예요. 에휴. 5만 원이면 다 되는 여자구만. 5만 원. 이거 가져가지. 먹지도 못하는 거. 돈 주고 쓰레기 살 일 있어? 아니 어떻게 먹어. 땅에 떨어진 걸 더럽게. 뭐라고? 쓰레기요? 저기요. 지금 더럽다고 했냐? 뭐가 더러운데? 땅에 떨어지면 다 쓰레기고 다 더러워? 이거 강원도에서 직접 농사 지은 귀한 옥수수거든. 흙 좀 묻었다고, 땅에 떨어졌다고, 못 먹는 거 아니라고, 바닥 좀 굴었다고, 쓰레기 취급하지 말란 말이야! 뭐해? 안 가져가? 옥수수도 팔고 여기 사장도 나한테 뭐라고 하고 나 지금 업적 괴롭힘 당했다고. 아니 누가 내 새끼를 괴롭혀? 아 그 다 배가 업적 고프고. 아씨. 그 학교 이름이 그, 아, 그 폴 폴 뭐라고? 폴 보키즈 요리학교. 맞아. 너 라따뚜이 봤지? 생쥐가 요리사 되는 그 영화. 그 시궁창 속 생쥐가. 지금 나잖아.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하고 엄마 한밭집에서 일만 하다가 이제 클럽에서 안주나 만들고 있고. 나 그 생쥐처럼 꼭 프렌치 요리사가 될 거야. 한국에서 성공하면 되지 뭐 꼭 그 프랑스까지 가야 돼? 아 당연하지. 이 프랑스를 가면 왠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다른 사람?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 가면 언제 오는데? 몰라. 가봐야지. 자, 가. 근데 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냐? 왜 못 마시는 술을 억지로 마시고 그러실까? 그냥 일 끝나고 소주 한 잔 빡. 좋잖아. 오, 진짜 직장인 같은데. 너 프랑스 가면 내 생각 할 거냐? 말이라고? 보고 싶어도 할 거야? 아, 당근 보고 싶지. 내 인생 반을 너랑 붙어 다녔는데. 넌 내 배부잖아. 배부. 휴가 때 프랑스로 놀러 와. 같이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 재밌겠다. 그치? 하지 마. 싫은데? 할 건데, 할 건데, 할 건데. 하지 마. 야. 야. 괜찮겠어? 에이, 이거 남자들만 하는 거라니까. 일단 10만 원씩 해야 되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냐? 너 다크서클 지금 장난 아니야. 클럽 일 끝나고 바로 왔다면서 한숨도 못 자고. 죽으면 영원히 잔다. 잠 좀 안 잤다고 안 죽어. 걱정 마. 너나 죽지 마라. 니나 씨 털이 다 뭐냐. 인턴이라고 너무하네 진짜. 아. 빨리! 맛있지 말고. 알겠습니다. 잘 소리를. 맥주.
나 좀 보라고. 어? 어, 그 사람 맞죠? 잠깐만. 어, 그 사람 맞죠? 나봐. 아멘. 어, 그쪽. 잠깐만, 나봐. 그 옥수수, 옥수수. 아, 그때 옥수수 팔 때도 봤잖아요. 어, 5만 원. 이제 알아보시나? 아, 잠깐만, 나. 아, 어디 도망가요? 나 여기 피난다고, 피! 아, 나 여기 까졌다고! 야, 여기! 여기 까졌다고! 야, 5만 원, 잠깐만. 이거 안 놔? 야, 놔, 놔! 따라와. 놔, 뭐라고, 뭐! 야, 야, 야! 아! 아, 뭐야, 너! 이러시나. 아까 눈 감는 거 다 봤는데. 근데 내가 언제? 나 당신 성추행으로 고소할 거야 이거? 나도 뭐 좋아서 한 거 아니거든. 뭐? 씨, 여기 여기 이거 다친 거 보여 안 보여? 여기 피해 피. 어? 나 이거 그냥 안 넘어가. 치료비까지 다 받아낼 거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5만 원이면 되나? 5만 원? 너 5만 원이면 다 되는 여자잖아. 되나? 얘는 며칠이고 어딜 간 거야? 아, 회사 들어가 봐야 되는데. 지금 5만 원으로 뭐 이거 다 퉁치겠다 뭐 이거야? 싸가지가! 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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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하는 거야, 너? 야, 야, 얼마 줄까? 어? 얼마만 협조할래? 무릎 도 해! 야, 일단 눈 감아봐. 야, 너, 야, 싫어! 답답한 생각들만. 개그맨 네 맘, 내 맘, 사르르 네 맘, 내 맘. 어느새 너도 몰래, 나도 몰래 빠져버린 내 맘. 야, 얼마 줄까? 어? 저 여자 이기면 네가 원하는 대로 준다. 원하는 대로 뭘요? 뭐겠어, 동시. 야, 야, 정신 차려봐. 어디 있습니까? 휴대폰 번호 1번이던데 남친? 남친이냐고. 김미영 팀장이 친구라니까요? 어제 회사 그만두셨어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그 자식 번호 보낸다. 그거도 받아야 돼. 저기요, 돈 받으러 왔는데. 어머,